여정연의 한국관광 120개 도시 한국어리오.com. 안녕하세요, 여정현입니다. 저는 지난주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퀸즈크라운 베이커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. 입구는 평범한 카페였는데 내부로 들어가 보니 카페는 상당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. 잠이 올 정도로 큰 소파에 벽면을 가득 채운 벽화가 특히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. 벽화는 라스베가스의 베니시언이나 두바이의 쇼핑몰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식물이나 그림으로 장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멋진 편이었습니다. 자식으로 된 스터디룸은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구역이었습니다. 넓은 회의실은 비즈니스 미팅이나 소모임을 하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. 이곳의 장점 중 하나는 4층에 있는 루프탑이었습니다. 그네 폴리움은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. 이곳의 빵은 4층의 제빵실에서 직접 만들고 있었는데요.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었습니다. 직접 로스팅을 하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거대한 커피 볶는 기계도 볼 수 있었습니다. 푸시포잉으로 만든 튤립 모양은 비교적 잘 만든 편이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구 평리동에 있는 퀸즈크라운 베이커리 카페를 살펴보았습니다. 한국 관광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을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